30초 남았습니다. 100도 최선의 그림 찾아가야만 합니다. 네, 이거는 중앙을 뚫어 간다면 쉬워 보입니다. 이미 흙이 이쪽 두 점 잡았고요. 많이 벌어들였고요. 여기 다 꿰뚫었잖아요, 중앙을. 뚫리는 과정에서 이 돌이 약해지면서 흙이 한 번 더 두면 잡히고 이 넉점도 지금 막히면 잡히고 이런 식의 정리를 하더라도 네, 흙이 괜찮을 것 같고요. 네, 괜히 또 복잡하게 가면은 늦는 것도 되나요? 근데 그래도 막상 될 것 같아서 근데 고민되겠네. 이 그림도 가능하다면 이제 이 그림을 선택할 것 같기도 하고요. 30초 남았습니다. 뭐 얼핏 보면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. 여기를 두는 건 근데 뭐 실전은 쉬운 길로 가네요. 사실 그 편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. 굳이 이제 변수 만들어줄 필요는 없거든요. 네. 확실한 길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겠죠. 네. 이제 홍변수는 이제 우변 쪽을 가져가면서 네, 실리적인 이득을 봤는데 문제는 중앙이 이제 큰 집 나기는 좀 힘들었죠. 자, 우변은 백이 확실하게 차지를 했고요. 네. 아, 하지만 중앙은 좀 초토화가 된 느낌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굿자 정도로 두 점을 안정감 있게 잡아가고 있고요. 네, 여기 참 크죠? 이쪽 잡는 거. 잡는 순간 100집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. 원래였어요. 20집 이상이 늘었으니까. 100집도 많이 깼고. 네. 그러나 중앙의 안팎 차이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흙이 지금 리드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.